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자크 캐릭터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뭘 먹다가 좀 체해가지고 컨디션이 약간 다운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자크는요, 크게 이제 찌르기 타입과 이제 배기 타입이 있고요. 저는 지금 찌르기 타입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기를 이제 위주로 찍어주고, 그다음에 뭐 디펜은 역시 갑옷 착용할 정도, 그다음에 덱스, 뭐 어질 뭐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자크의 그 장비를 보면은요, 일단은 투구에다가 이제 그 범위 스킬인 데스트루도를 이제 공격력을 상승시켜주는 어빌리티를 달아놨고, 나머지 재료들은 다 이제 시오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아티팩트는 요즘 이제 시오칸 보스가 굉장히 잘 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찌르기 공격력이 상승하는, 이거는 이제 찌르기 캐릭터라면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아티팩트가 되겠죠. 물론 지금 이건 250제고, 이제 정령의 신전으로 들어가면 260제로 조금 더 이제 옵션이 좋은 그런 아티팩트가 있기 때문에 신전 진입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아티팩트를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자크 캐릭터를 제가 보여드리기에 앞서 이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할 부분이, 이자크는 이제 그 캐텔즈위버 캐릭터 중에서 유일하게 그 맨손 격투를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뭐그 다른 게임들 보면은요, 뭐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뭐 천의 명월 또 이런 게임들에 보면은 맨손 격투가가 이제 그 근접해서 싸우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정말 두들겨 패는 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자크도 사실 게임 캐릭터 설정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캐릭터가 처음 추가되었을 때는 정말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하향을 먹고 나더니 이제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하향이 된 이후부터 이제 키웠기 때문에 사실 좋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만화 원펀맨 아시죠? 원펀맨에 나오는 캐릭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요, 그 이자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원펀맨에 나오는 그 S급 히어로 실버팽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격투로서는 최고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향을 먹고 나서 C급 히어로 뭐 탱크톱 브라더즈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확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성능이 나빠진 것인지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오칸에 들어가서, 정말 저도 이자크를 오랜만에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점핑 퀘스트 이후엔 처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킬들을 한 번씩 돌려보고 얼마나 나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물약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시오칸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가까운 정원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크의 이제 스킬들은 대부분 이제 무속성이에요. 뭐 때리는 기술이니까 이제 자신의 육체적인 파워만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쭉 가보시면은 이제 그 범위 기술인 데스트루도, 자, 이것은 이제 보리스의 그 스매시 크러셔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스킬이거든요. 이 스킬만 혼자 뇌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스킬들을 다, 그러니까 장비들을 뇌속성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앰플을 가지고 있나 보면은, 지금 뇌속성 앰플을 안 가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파워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앰플을 구입을 하는 게 좋겠죠? 앰플이 뭐냐면요, 원래 이제 본인의 속성이 아닌 그런 속성인데, 그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이제 그 속성을 통해서 이제 데미지 증가를 좀 노려보는 그런 게 이제 앰플이거든요. 앰플은 각 마을의 마법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맨 아래에 각 속성별 앰플을 팝니다. 자, 그래서 지금 뇌속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뇌속성은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 여기 전기 속성 뭐 이렇게 써 있죠?
라피즈 레블리 앰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한몇 분짜리 앰플이 있고 이렇게 1시간 지속하는 앰플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지속하는 앰플은 좀 비쌉니다. 한 번에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만, 아 10개도 못 사는구나. 한 3개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이 이제 시간이 다 지나면 다시 써주고 막 해야 돼요. 여태까지 혹시 속성이나 앰플 이런 거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그 자신의 캐릭터가 쓰는 그 스킬들의 설명을 쭉 읽어보시고, 아, 나는 이쪽 이런 속성이 어울리는 캐릭터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뒤에 그 장비들을 전부 속성을 부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앰플까지 사용을 하시면은 무속성이나 다른 속성의 이제 스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데미지 보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프 스크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P 소모량을 좀 줄여주는 오리구이,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뭐 찌르기 속성이 이자크인데 예전 제 기억에 따르면 찌르기나 백이나 사실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 스킬들의 특성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찌르기 기술 중에 이제 슬럼뱅, 스텝이라고 써 있죠? 자, 슬럼뱅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슬럼뱅을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두두두두 두들겨 패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몬스터한테 가까이 근접을 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잘안 맞으면은 자꾸 이제 캐릭터가 엉뚱한 곳으로 막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을 좀, 그러니까 이자크를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데스트루도 지금 제가 F8번에 설정을 해놨는데, 자, 요걸 이렇게 쓰면은 아주 잠깐 보이긴 하지만 요런 이펙트가 터지죠? 앰플을 써야지. 자, 앰플을 쓰고, 앰플을 쓰니까 그래도 데미지가 조금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그 약전간판까지 쓰고 이제 스킬을 쓰게 되면 데미지가 조금 더 나와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른 캐릭터들이 사냥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동일한 레벨에 동일한 장비를 끼고 사냥을 하는데도 확실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스킬, 파워 펀치. 자, 이거는 스텝과 핵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스킬인데 이것도 뭐 끝까지 올려놓고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파워 펀치를 배운 다음에 몬스터한테 사용을 하면 이렇게 뻥 하고 때리죠? 근데 이게 한 방이에요, 한 방. 요즘은 그 데미지 제한이 9999니까 저게 아무리 세게 때려봤자 9999잖아요. 차라리 9999를 여러 번 때리는 게 낫지. 저게 한 방만 뿅 때려가지고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블래스팅 블로우라고 있는데, 자, 요것도 일단 스킬을 다 올리고 나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범위 스킬이죠. 네, 뭐 데스트로도하고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믹스업. 자, 믹스업은 적의 급소를 발차기를 한다. 자,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발차기죠. 자, 해보면 이것도 뭐 똑같네요. 아닌가? 다시. 아, 따당이네요, 따당. 타수가 너무 적죠, 그죠? 몬스터를 죽이려면 적어도 6방 이상을 때려야지 죽일 수가 있는데, 타수가 너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 펀치. 무작위로 공격을 한다. 아, 지금 하나를 이제 1.4에도 모자를 판에 무작위로 때린다? 아, 글쎄요.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게 아마 여러 명이 퍼져 있으면 랜덤으로 무작위로 아무나 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몹이 몰려오면은 지금 얘 때리다가 얘 때리다 하고 있죠? 네, 별로 쓸모없는 스킬이라는 걸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아웃. 뭐 공격력은 높지 않은데 적을 기절시킨다. 자, 적을 기절시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죠. 네, 정말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그죠? 그러니까 공격력이 강한 이제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걸어놓으면 일시적으로 이제 그 공격을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아, 문제는 그 테일즈위버의 대부분의 몬스터들은 상태 이상에 걸리질 않아요. 상태 이상 면역이라서 예, 거의 쓸모가 없죠. 자, 그래서 데들리 블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근접 계열 공격력을 지속시킨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상태 이상이군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공격력이 약간 상승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데스트로더를 써보겠습니다. 자, 뭐 데스트로도는 좀 쓰고 있지만 아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크는요, 그 근접 공격 기술인 슬럼뱅하고 데스트로도 이두개 빼고는 다 시체 기술이라 이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제가 데스트로도 하나만 가지고 그 그림자 탑에서 정말 무지 연습을 많이 스킬을 사용해서 간신히 260까지 키워놨는데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것 같아도 다른 캐릭터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클로에는 벌써 다 잡고도 나갔을 시간인데 이거 보세요, 한참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즘은 이제 강력한 보스들이 어느 정도 때리다 보면 이제 패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특수한 패턴이 나오기 전에 빨리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태죠. 자, 일단 주방은 클리어 했으니까, 아니 정원은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잡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자크는 실버팽이 아니라 탱크탑 브라더즈죠. 옷 입은 것도 탱크탑이네. 아이고. 좀 이렇게 그 성능이 약한 캐릭터를 보면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혼자 하는 게임이었으면 어떻게든 얘를 뭐 장비를 좋게 세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키워볼 텐데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친단 말이죠. 그러면 성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 캐릭터는 정말. 요 주방에 있는 요 주정뱅이 보스는요, 이렇게 술통을 소환하면 빨리 술통을 파괴를 시켜줘야 그 체력 회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쫄 소환하면 쫄부터 제거하는 거는 뭐 거의 그 보스 사냥의 정석이죠. 보세요, 빨리 못 잡으니까 자꾸 술통이 소환이 되잖아요. 네, 이렇단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이자크에 대한 거는 다본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모루 한 번만 잡아보고 이제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캐릭터들 제가 다 버리는 캐릭터죠. 사실 창고 캐릭터로서의 역할이면은 레벨이 높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레벨 1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창고에다 계속 불필요한 아이템 챙겨두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게임 뭐 파이널 판타지 7 같은 경우에는 그 티파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격투가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 격투 캐릭터 정말 좋은 캐릭터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테일즈위버도 이제 그런 설정으로 만든 캐릭터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그 절망 그 자체입니다. 바닥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소울링크도 등록을 안 시켜놔가지고 소울링크 등록을 해놓고 일단 뭐 최대한 뭐 발현을 해보도록 하죠. 능력치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버프 농축에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속성이 31밖에 안 되는구나. 속성 때문에 좀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지금 쓸 수 있는 스킬이 슬럼뱅하고 이제 데스트루도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사냥면에서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근접 공격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근접 공격은 사실 보스부터 상대할 때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멀리서 쏘고 도망가는 그런 그 무빙샷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캐릭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자크는 이제 근접 격투가 캐릭터로서는 유일한 캐릭터인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노답이다. 노답이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이자크의 이 암울한 상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박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